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35년간 비행 생활을 끝나고 홍콩에서 온 제 이름은 홍명실입니다. 지금은 강남구청 산하 청담동 자치부위원장으로서 일하면서 많은 봉사와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일을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저 같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이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젊은이들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기성세대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어떤 도전을 고민하실 때 제가 이야기한 경험을 조금이나마 힘이 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삶에 있어서 세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승무원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승무원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많은 경쟁자를 물리쳐야 되지만 5차까지의 면접과 시험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81년도 대한항공에 들어갔을 때는 여성에게는 그렇게 많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대한항공에 도전한다고 말할 때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저한테 백없으면 안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백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 했지만 여성에게는 외교관의 꿈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민간 외교관이라도 되겠다는 심정으로 대한항공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실기와 면접을 통과하면서 2만 대의 경쟁률을 뚫고 저는 50명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에 입사하면서 세계를 다녔고 81년도 초에는 우리나라가 사우디붐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저씨들, 노동자들을 실어 날리면서 그분들의 외화벌이가 우리나라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1983년 5월 5일 중국 피납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제가 면접 볼 때 3개월을 한다는 그런 말에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날 때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그다지 잘하지 못한 외국어지만 남들보다는 조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는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근데 지금은 이제 차이나라고 하죠. 그때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센트 국장과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중훈 회장님께서 회담을 할 때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저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제2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제2의 도전은 홍콩을 베이스에 둔 영국 회사 캐세이 파시픽에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해야만 됐고 또 5차까지의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또다시 도전을 돼서 저는 또 합격을 했습니다. 3년 반의 대한항공을 끝마치고 또 다른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캐세이 파시픽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홍콩에서의 생활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세계의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여행 자유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티켓을 주는데 엄마, 아버지, 가족들한테 티켓이 다 나왔지만 우리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계신 외무부 장관 박동진 외무부 장관께 편지를 보냅니다.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여권을 해달라고요. 그때 최초로 저희 어머니가 엄마, 아버지하고
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에 최초로 여권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홍콩에 옵니다. 그때부터 매주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저를 보러 홍콩에 오곤 했습니다. 홍콩 생활은 세계 여러 민족과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35년 만에 얼마 전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느낀 점은 남녀노소 없이 베이스에 부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깔려 있어서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 도움 없이 시작한 내 인생이 자신감과 성실함이 저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세대로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손길,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본 결과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많은 세계 문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더욱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미래를 꿈꾸는 도시 강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 부족한 강의를 이제까지 들어주신 강남구청 조성명 구청장님과 그 외 공직자분들 그리고 강남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홍명숙이었습니다.